이게 헐크 버전의 나노 버틀렛입니다. 아이언맨 버틀렛으로 되어 있고 정말입니다. 자, 여기가 우리 마블 네, 스탠리 옹이랑 이쪽에 네온테크 마크 16까지 있습니다. 레논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웅장합니다. 가동이 되는 거겠죠. 자, 1:1 사이즈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크 1의 아크리에이터, 마크 50의 아크리에이터, 네, 이런 식으로 스파이더맨의 드론 이런 녀석들이 있고, 캡틴 마블 호출기도 보이고, 여기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호로브 아머 미니어처 되겠습니다. 마크 1부터 마크 7까지 있고요. 아쉽게도 아이언맨들은 불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호로브 아머에만 불이 들어옵니다. 크기가 엄청나죠. 내 얼굴 크기 말고 다스베이더 크기. 다스베이더 쿼터 스케일. 엄청 멋있습니다. 자화조 이워크들. 이워크 하나뇨. 18이죠. 네, 문제 DX18. 다리는 기계 다리가 맞고요. 홀로그램도 두 개가 들어 있지만 DX 시리즈 세 개가 다스볼이네요. 독급액자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요다와 하드맨 문제도 있고요. 장고 팬과 키플 스톡 스몬 트루퍼 배틀 드로이드까지. 이야, 여기 진짜 미쳤습니다. 네, 아드리트와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타고 있는 엄청나게 큰 스타파이터 되겠어요. 와,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 와, 로빈 배트맨 진짜 잘 나왔네요. 2008년. 와, 멋있네. 포터 좋고, 제가 리뷰했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여기서 또, 지그러지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페니와이즈. 이제 스파이더맨의 향연입니다. 얘들은 이제 생머리 버전인데 일단은 뭐 바디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여기 이 친구 네. 스파이더 펑크 수트 이 녀석 기타도 멋있고 특히 저기 컨버스 신발 아 멋있고요. 머리에 찜은 네 그냥 그렇고 카메라 아 이 녀석 스칼렛 스파이더 카메라가 진짜 갖고 싶네요. 탐나네요. 그리고 벨로시티 수트입니다. 이 녀석이 포징을 잘해서 그런가 굉장히 멋있어요. 날도 많고 화제가 많이 됐었던 스파이더맨 쿼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지금 사이즈 비교가 안 되잖아요. 화면으로는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벌처 스탠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요. 충분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스텔스 수트 너무 예쁩니다. 이거 갖고 가고 싶어요. 집에 너무 예쁘고. 무비 프로모 에디션은 홈커밍 때 뭐 보여드렸던 거랑 같은 수트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이 녀석
건빨 수트 너무 예쁘고요. 가장 멋진 건, 아 이거 지금 라이트업 펑션이 되는 스파이더맨 아머리인데 이거는 뭐 출시는 안 하겠죠. 굉장히 예쁩니다. 마크 아 세븐 세븐에 변형되어 있는 모양이고 실제는 이렇습니다. 아 이게 화면에다 못 담는 느낌이에요. 이게 뭐 총알로즈는 따로 안 넣어주셨겠죠? 이거는 그냥 이 파편들은 그냥 넣어주신 것 같은데 아, 스탠드도 조금 새로운 느낌이고요. 뭐니뭐니 해도 뒤쪽으로 보시면 아이언맨 마크2의 쿼터 스케일 보입니다. 보람합니다. 마크3와 같이 있는데요. 마크3도 너무 예쁘네요. 보시면 바닥이 두 개가 같은 듯 달라요. 요렇게 생겼고 마크3는 마크2는 마크42 쿼터랑 마크3의 베이스랑 합체한 듯한 짬뽕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가오겔 라인입니다. 다섯 명이 예쁘게 서 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멘티스 개인적으로 네. 뭐 얼굴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가오겔 원 드렉스를 갖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가격이 올랐는지 몰랐어요. 왜냐 이 친구가 늦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스타로드도 보이고 네, 그렇지. 그리고 가모라까지. 우리가 엄청 기대했던 마크 85와 레스큐 수트 되겠습니다. 와. 실제로는 뒤에 워머신 마크 6도 굉장히 멋있어요. 저 기대 안 했거든요. 네, 굉장히 멋있고 이 삼형제 굉장히 멋있고 타노스 표정 죽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어우 앞에 캡틴 마블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요. 와, 여기 보십시오. 네, 요 녀석들 너무 예쁩니다. 데미지 헤드에 팀 수트를 입고 있는 토니, 그리고 마인드스톤 사방을 가지고 있는 요리를 들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 아, 요런 공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신은 안 보이는데, 네, 워머신 팀 수트입니다. 요 녀석이랑 네, 요 녀석이랑 같은데 색깔만 다른 느낌이죠.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마크 85 배틀 데미지 버전과 워머신 패트리어트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인 모습을 하고 있는 호크아이랑 뒤에는 네뷸라가 있습니다. 네뷸라도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와 미쳤습니다. 너무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배틀 데미지 버전 무릎 꿇는 모습까지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캡틴 아메리카 멋있는데도 네, 뒤에 녀석 때문에 와 조금 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도 멋있고요. 앞에는 네, 호크아이가 펜은 호크아이, 뒤에는 원인 두 개 다 전시가 되어 있네요. 미니 엔터맨 부터서 엔터맨이랑 너무 헤드 조형이 잘 나온 스칼렛 요한슨 블랙이도 되겠고요. 뒤쪽에 진짜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55만원짜리 아이언 패트리어트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켓 입 벌린 헤드입니다. 또